1989년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.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.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.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. 아들아,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.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.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.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.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.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.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. 알만드!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. 아버지예요? 저 여기 있어요!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. 아버지,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.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.